네, 9월의 마감을 며칠 앞두고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드디어 6만 5천 달러 위로, 다시 말해서 2차 박스권 위로 올라서졌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메이저급 알트들도 의미 있는 구간에 자리를 했거나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한 녹색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조금씩 많이 눌렸던 그런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밈코인 대장급의 시바이누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 대체 언제 6만 5천 달러 위로 좀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관심 포인트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일단은 지지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10월이나 11월 그 어느 시점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이렇게 급반등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겹쳐버렸다라는 거, 그게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나름의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1포인트나 오르면서 60일 기록하며 탐욕 단계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57%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급반등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한네 가지 정도 호재성 재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나름의 시너지를 낸 결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블랙록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4,460개, 비트코인 4,460개를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36만 2,192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매집한 규모가 2억 8,900만 달러. 지금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 있는 비트코인의 규모는 229억 달러. 이게 불과 지금 1월부터 벌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도 위험 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3%, 예상치가 2.9%였으니까 예상치보다 더 나은 GDP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탄탄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또한 가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는데 21만 8천 건, 예상치가 22만 3천 건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고, 특히나 5월 중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노동시장이 활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노동시장의 상황 자체, 이 실업 상황 자체가 워낙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와 이어지면서 시장에 악재로서 영향을 줬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나름 그래도 임팩트 자체는 아주 대단한 수준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시장의 상황, 노동시장의 상황, 경기 침체의 방향성을 단정 짓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노동시장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재료의 주인공은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이 양반이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뒤에 비트코인은 증권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뒤에 다시금 비트코인의 비증권성,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날리면서 확실히 비트코인은 이 증권성 논란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선명하게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게리 겐슬러가 확실히 최근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아직 정신 차리기에는 참먼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반등 재료. 주인공은 뉴욕 멜론 은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은행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뉴욕 멜론 은행. 재밌는 것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엄청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이번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SEC의 승인을 받아버렸습니다. 전통 은행들 가운데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이고, 게리 겐슬러가 여기에다가 또 되게 재밌는 멘트를 더해줬습니다. 뉴욕 멜론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모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까지 지금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뉴욕 멜론 은행이 정말 전폭적으로 혁신 기술, 디지털 자산의 혁신, 포텐셜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에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여지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에서 이제 제외가 된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침이 폐지되는 건 아니냐, 그 신호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통 은행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대한 이슈를 접근하고 또 핸들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 최악은 지난 게 아닌가. 이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바닥 찍고 이제 바닥은 지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뉴욕 멜론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존에는 이제 암호화폐 현물 ETF와 관련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했던 게 이번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커스터디까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고 되게 재밌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망 자체도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입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 포물선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강세장 직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며칠 안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며칠 뒤에는 4분기다. 뭐 이런 생각도 연결지어서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2021년 반감기 이후에는 273일, 2016년에는 250일, 2021년에는 329일, 평균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할 때마다 273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273일이 지나면은 그 해당 사이클에서 고점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현재 7만 4천 달러 경신 이후에 161일이 지났는데,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번 강세장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겟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의 경우에는 이 4분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10월 셋째 주에서 11월 사이에 신고가 경신을 위한 리테스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 10월 급등할 수 있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 따라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신고가 리테스트는 상당한 단기 매도세를 동반할 수 있다. 친 비트코인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할 거라는 투자자들의 확신 정도에 따라서 이 매도세 강도가 정해질 것이다. 사실 일단 누가 되든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정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엄청난 비트코인의 강세가 점쳐질 수가 있는 거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트럼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멘트를 직접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것은, 아, 바이든 행정부 때 규제와 관련된 최악의 상황은 바닥을 쳤구나, 이렇게도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이고, 진짜 재밌는 게 이 승패를 가로질 경합주에서 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들이 속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 1348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두 후보의 지지율이 49%로 동률, 쌤쌤으로 나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선수 교체가 된 뒤에는 경합주의 성격을 꽤나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마리스트가 애리조나주에서도 유권자 1264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설문을 돌렸는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9%포인트, 트럼프 50%, 해리스 49%,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로웰대에서 미시간주를 대상으로 650명 설문을 벌였고, 기간은 11일부터 19일까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이번에는 트럼프가 43%, 해리스가 48%, 오차 범위 밖에서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합주에서 진짜 말 그대로 초박빙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누가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번 미국 대선이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암호화폐 지지자 입장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대선에서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정말 재밌는 포인트 지점도 많고, 또 이게 관세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리하고 있어서, 저도 4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관전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여러 측면에서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의 지갑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은 가격도 10년 최고가에 도달을 했다.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이제 막 시작됐다.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4분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10월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이 22.9%다. 지금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22%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은 7만 9천 달러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전 고점 돌파뿐만 아니라 주요 저항선도 돌파를 해서 11월부터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10월에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역사에서 10월 평균 수익률만 내봐. 그러면 일단 올타임 하이 7만 9천 달러. 평균 수익률보다 올라설 경우에는 8만 달러 돌파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7만 달러 후반에서 10월을 만들고 11월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10만 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갖게 만들고 있고, 4분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점 이 지금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다라는 거, 괜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젤레 역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일 남았어. 월간 캔들 보면 지지선 위에서 강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65,000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만 만들어준다라면 땡큐 베리 소 머치 아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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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과 관련된 이 소식도 상당히 의미 부여가 되는 지점이죠. 이 미국 기업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보유, 판매 싹다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페이팔 수석 부사장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암호화폐 기능을 원하고 있다. 이런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이 서비스는 뉴욕주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우악스러운 규제를 가지고 있으면 니들만 손해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페이팔을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 보유, 판매,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정서를 시장에 주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4분기 랠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연준이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계획을 하고 있고, 어쩌면 11월에도 B컷 50BP 인하 가능성이 지금 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물론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와도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B컷 인하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순 없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게 그만큼 연준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스탠스로서 B컷을 추가 단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 확장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의 방점이 찍히면은, 안 그래도 지금 위험자산 시장 버블 이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연준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글로벌한 유동성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잔뜩 지금 집어 넣은 상태죠. 그래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머니 프린팅에 사실상 나선 것이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맞춘 4분기 랠리, 이런 기대감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자리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관 진입 가속화, 이런 기대감도 지금 깔려 있고, 무엇보다 유동성 급증에 맞춰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미국 대선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틀 뒤에 11월 FOMC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괜히 더이 4분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지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꽤 심플하게 표현을 했는데, 10월은 업토버, 상승만 하는 10월이 될 거고, 11월은 문벤버, 달로 나아가는 투더문 하는 11월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20% 이상의 수익률, 11월에는 4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9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상황이잖아요. 물론 마무리되는 걸 봐야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흥미진진한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